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사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9mm의 정원과 5mm의 정원을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5mm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로 유니폼 8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큰 정원의 색과 같은 색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큰 정원과 중간 정원을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펜 툴로요. 사람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리실 때는요, 첫 점을 클릭해서 고정점을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의 방향을 전환해서 그릴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최근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연결해서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완료했습니다. 동일한 색상을 넣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하면서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로 선택된 사람 모양에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순서대로 면 색상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볼링핀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러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4mm의 정원을 그리고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해서 7, 15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그림처럼 타원을 그립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일단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으로 두 개의 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상단 왼쪽 고정점에 클릭하고요.
대화상자에서 4, 8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서로 겹쳐 있는 모양을 자세히 보려면요, 면 색상을 없음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원을 중간에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선의 두께 때문에 배치가 힘들 때는요, 컨트롤 Y로 윤곽선 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각도는 3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윤곽선 보기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 중앙에 이렇게 X 모양으로 중심점을 볼수 있어 가운데를 지정하기 쉽습니다. Alt를 누르고 버티컬을 지정한 후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3개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중간 모양을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 3개를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볼록한 부분은요. 사각형을 그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된 값대로 면과 선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드에 3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만듭니다. 자, 이제 볼링 공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2mm를 입력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정원 안에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그려 넣을 텐데요. 완성된 모양을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원을 배치합니다. 상단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컨트롤 눌러서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됐을 때 컨트롤 누른 채로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해서 타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K30. 자, 그리고 큰 정원에는요,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은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C80, M100, K6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흰색을 하이라이트 위치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흰색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볼링공의 큰 정원과 비슷한 크기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정원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그려진 정원을 선택 상태에서 Selection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색상 K30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한 후에 K6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볼링공의 형태에 배치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한 후에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문자를 입력할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오너 패스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에, 열린 패스에 왼쪽 끝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제시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Arial Regular CPT를 지정하고요. 크기는 CPT, 면 색상은 K100을 지정합니다.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입력한 후에 중간에 웨어 단어에 블럭을 잡고요. 글자의 크기를 15pt로 조정하고요. 디자인은 20pt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아, 반대로 됐네요. 스포츠를 20으로 해야죠.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글자의 위치를 수직의 모양을 드래그해서 배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Save As로 저장을 하신 후에 전송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